안녕하십니까. 최적배 장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주택임대소득과세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도 당연히 종합소득의 단어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을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 납부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고는 예년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납부는 납세자들의 자금 사정을 감안하여 8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가 되었습니다. 납부만 연기된 것이지 신고 기한은 연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기소분까지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든 전세든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는 하였지만 그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선택적 분리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종합과세를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2천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이런 뜻이고 2천만원 초과이면 분리과세는 선택을 할 수 없고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필요경비율과 기본 공제금액이 차등되어서 조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60%이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경비율은 50%이고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400만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말까지 업무 임대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임대사업자는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8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사업자는 75%의 세액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일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 2천만 원 올렸다고 했을 때 장기 임대사업자입니다. 2천만 원 곱하기 필요 경비율이 60%라고 했으니까 60% 빼면 40%가 남습니다. 40% 곱하기 2천만 원은 800만 원이죠. 8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 400만 원이고 계산된 400만 원에 14%를 적용하게 되면 446, 56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75%가 세액 감면이 되기 때문에 56만 원 곱하기 25% 하면은 14만 원이 이제 납부 세액이 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14,000원은 별도가 됩니다. 또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다. 종합과세가 아니고.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필요경비율이 50%라고 하였습니다. 1마이너스 0.5 곱하기 2천만 원 하면 10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마이너스하면 800만 원. 곱하기 14% 하면 48, 32, 112만 원이 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11만 2천원은 별도로 이제 계산이 되고 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14%라는 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종합과세 방식에 따르면 소득 금액의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 틀립니다. 제일 낮은 세율 6%에서 시작해서 15%, 24%, 35%, 38%, 40%, 42% 이렇게 소득 구간별로 점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그리고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의 신고를 하려고 하면 일단 소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장신고 방식에 따른 소득 계산 방식과 추계신고 방식에 따른 소득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 50%딱 정해져 있었지만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신고의 경우에는 기장신고 방식과 추계신고 방식에 따라서 필요경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요거는 이제 좀 상세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 6%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리과세 세율이 14%인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세율이 낮습니다. 물론 그 소득 금액의 계산 방식에 있어서 50% 필요경비율, 60% 필요경비율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 반해서 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에 의하면은 뭐그 필요경비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6% 세율의 구간에 있다면은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장신고 방식은 이제 기장신고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수익 금액, 즉 이제 수입 임대료 수입을 말하겠죠. 임대료 수익 금액인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그 합계 그 수익 금액에서 이제 필요 경비인 수선비, 관리비, 재산세, 화재 보험료 등의 비용을 필요 경비로서 장부에 기록해서 임대소득을 산출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기장신고 방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서 추계신고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추계신고 방식이라는 것은 추산하여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장신고는 실제 수익과 실제 필요 경비에 따라서 계산하는 소득금을 계산하는 기장신고 방식과는 추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간단하기도 하고 좀 루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계신고 방식은 영세한 사업자들의 기장에 따른 기장을 할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납세협력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또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뭐 세금을 거둘 수 있다든지 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그 목적과 함께 사업의 특성상 이 장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납세자의 기장을 소홀히 해가지고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마련된 예외적인 과세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단순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와 기준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직전 연도 연간 임대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전 연도 연간 임대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고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 경비율보다는 단순 경비율의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의 경비율보다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복식 기장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가 이제 갖춰지지 않아서 기준 경비율에 따른 추계 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단순 경비율에 곱하기 3.2배를 해서 기준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소득 금액은 이제
단순 경비율 대상자보다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복식 기장 운무자가 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 경비율 신고 대상자나 기준 경비율 신고 대상자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 기장 신고를 할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발생이 재산세, 화재보험료, 수선비, 관리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이 양자 간의 세율 관계 등을 잘 감안하여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가 절대적으로 큰데 이 감가상각비를 제외시킨다면은 주택임대사업의 이 경비라는 것은 필요경비라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면 필요경비와 납세협력비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기장을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계신고에 비하여 대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지만 이제 추계신고 시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주택임대사업 관련 대출 금액의 이자가 크다면 경비로 인정되는 그 이자를 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장을 통한 신고를 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계 신고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 안에 이 이자만큼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 신고를 통해서만이 지급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과세 대상자가 즉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자를 말하는 것이죠.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였을 때의 임대소득의 산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 경비율 방식과 기준 경비율 방식이 있는데 단순 경비율로 소득을 구하는 방식은 수익금액 곱하기 1- 주거용 건물 임대 유형별 단순 경비율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2019년도의 주거용 단순 경비율은 42.6%였습니다. 42.6%. 이런 강의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글이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42.6%니까 1-42.6% 하면은 57.4%가 되겠죠. 이 수익금액 곱하기 57.4%가 주택임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 경비율에 따른. 근데 기준 경비율의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 금액의 산출 방식이 수익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 다시 수익금액에서 기준 경비율을 뺀 금액이 기준 경비율 계산 방식에 따른 소득 금액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주요 경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매입 비용이라는 것은 일반 도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상품 매입분이 되겠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 매입비가 매입 비용이 아니거든요. 건물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지 그 자체가 매입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매입 비용이 없습니다. 또 자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차료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건물 임대를 위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다고 했을 때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갑건세 신고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도 좀 드문 경우죠. 좀큰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요. 상가 건물에는 어떤 인원이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은 임차자가 들어가서 사는 집이니까 뭐 이런 인건비가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렇게 본다면 주택 임대사업자의 주요 경비는 제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주택 임대사업자의 기준 경비율 계산 방식에 따른 소득 금액 산출은 수익 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경비율이 2019년의 경우에 참고로 8.7%였습니다. 8.7%. 그렇다면 이것이 제로니까, 즉 수익금액 1-8.7% 이래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91.3%가 수익금액의 91.3%가 소득금액이 된다는 결과입니다. 단순 경비율에 의한 임대소득과 기준 경비율에 의한 임대소득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42.6%를 빼면은 57.4%가 단순 경비율에 의한 임대소득인데 비해서 91.3%의 소득이 기준 경비율에 의한 임대소득이 되니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의 경우에는 뭐 이렇든 저렇든 소득 금액이 크게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을 60%, 50%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소득 금액이 많이 잡히는 것은 아니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상당히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감면이라는 제도를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업무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장기 임대 등록자의 경우에는 75%의 세액 감면을 받기 때문에 뭐 2천만 원이 초과되는 3천만 원까지의 임대 소득이라면은 그 세금은 뭐 10만 원대 선으로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또 4년 이상의 경우에는 30%의 세액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75%보다는 뭐좀 많이 금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장기 임대 등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세액 감면이 없기 때문에 아까 산출된 소득 금액에 대해서 바로 종합소득세율이 분리과세 대상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4%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위와 같은 것을 저희들 살펴봤고,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주택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고 강의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신뢰감도 가는 것 같고, 제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실감이 날것 같아서 올렸는데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는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자, 1주택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1주택자가 전세임대를 할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과 상관없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임대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과세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공시가격 기준 시가가 9억 원 미만의 주택일 경우에는 월세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를 살펴볼 텐데, 2주택 보유자가 한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한 주택을 월세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됩니다. 이거는 1주택, 한 주택을 가지고 뭐 자기는 전세를 살면서 한 주택을 월세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는 물론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주택, 2주택, 3주택 보유자의 과세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의할 점은 이러한 주택수는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부부 합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남편이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한 채와 두 채를 합해서 3주택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를 하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이제 소득세는 인별, 즉 아내와 남편 각각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 과세 대상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월세 위와 같은 이런 요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여기에 아까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전세 보증금에 대한 수익 금액을 계산한 결과가 간주임대료가 됩니다.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금액을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공식으로 이제 나타내 보면 전세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뭐 기본 필요 경비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세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그거를 100% 다 과세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60%만 과세하고 또 2.1%를 과세합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2019년부터는 전세 보증금이 비과세되는 주택 기준이 2019년에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기준은 면적 기준과 기준시가 기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면적 기준은 주택의 면적이 2018년도에 60제곱미터였고 2019년도는 40제곱미터 이하로
기준이 바뀌었다는 의미고, 기준 시가는 2018년도 3억 원 이하에서 2019년도 2억 원 이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간주임대료에서 비과세되기 위한 조건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만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면적 기준과 기준 시가 기준 둘 다를 충족해야지만이 주택임대 비과세 대상이 되어서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예, 과세 대상에서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임대 소득세 과세와 함께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제 2019년도부터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여도 임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예, 4대보험, 뭐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또 자기가 보상받는다는 측면도 있고, 거의 뭐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받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재산, 예를 들어 건물, 토지, 또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금액이 1년에 뭐 100만원, 200만원 생겼는데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재산과 다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임대를 놓지 않고 보험료를 안 내면은 더 나을지, 뭐 그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면세점이 예를 들어서 뭐 400도 있고 또 200도 있으니까, 연간 400이면 한 달에 뭐 2만원 정도 되나요? 보험료가 뭐 32만원 이상으로 놓은다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보험료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점의 수익금액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라면 기본공제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자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기본공제해 주게 되겠죠. 면세점의 수익금액은 400만원 나누기 1-필요경비 60% 한금에 1000만원이 됩니다. 그 월 기준으로 하면 83,333원 이상으로 월세를 받게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피부양자 가족, 피부장 가족의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제 2주택자가 뭐 집 두 개를 다 전세 임대를 한다면 과세가 되지 않지만, 월세 임대를 줄 경우에는 모두 이제 과세가 되는데, 이때 이제 일부 전세, 일부 월세의 경우에도 월세는 과세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주택임대 사업 비등록자라면 기본공제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면세점의 수익금액은 200만원 나누기 1- 아까 필요경비율이 50%라 했죠. 그럼 50% 하면은 400만원이 이제 면세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인증 기준 소득 요건은 이거보다 400만원보다 높은 5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위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즉 500만원, 아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1000만원이었죠. 이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라면 월세 83만 3,335원. 주택임대 비등록자라면 41만 6,666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부양가족자 가족의 자격을 잃고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은 이제 월세가 없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3주택 이상자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간주임대료 금액이 요 83만 3천원과 또 41만 6,600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고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전세보증금 합계가 10억 9,365만 790원을 초과하면 이하가 되면 요 금액이 83만 3,333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피부양자 가족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비등록자는 이 계산을 해보니까 면세점은 9,746만 317원이 되지만 아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기준은 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 보증금 금액을 계산해 보니 6억 9,682만 5,396원이 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 강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들도 제가 조작을 해야 되고 화면도 또 바꾸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색하고 강의도 집중이 잘안 되고 그렇지만 설명이 어땠는지 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사업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